안녕하세요, 호영재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이나 근처 공원에서 운동하기보다는 시간과 장소 구애 없는 홈트레이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운동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하는 네 가지 자세는 가만히 있어도 살이 쭉쭉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들은 이 자세들은 체지방을 태우는데 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 긍정적인 효능을 주고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드로인 자세. 드로인 자세는 척추질환 환자들의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운동법으로 복부에 힘이 생기면서 상체가 바르게 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운동이 주목받게 된 건 다이어트 효과 때문인데, 실제로 이 운동을 한 참가자는 2주 만에 허리둘레가 7cm 감소했고, 또 다른 참가자는 유산소 운동과 병행했더니 잘 빠지지 않던 체중이 6kg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드로인 자세는 제자리에 서거나 등을 대지 않고 의자에 앉아 백가죽이 등에 닿는 느낌으로 배를 집어넣은 뒤 힘을 주며 30초간 유지하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의식적으로 배를 집어넣어 근육이 수축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고 근육 주변 체지방이 분해된다고 말했습니다. 장소나 시간에 제약 없고 간단하기 때문에 틈틈이 해주면 복부 근육을 단련시키고 똥배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 외에도 외복사근과 복행근, 내복사근 등 근육이 단련되면서 허리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책벅지 자세.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가 체중 증가로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 하체 비만 발생이 높다고 합니다. 책벅지 자세는 하체 비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국내 연예인이 이 자세를 통해 꿀벅지를 갖게 되었다며 극찬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를 붙여 발을 V자 모양으로 만든 다음 다리 사이에 두꺼운 책을 끼우고 유지해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5분 동안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시간을 10분, 20분, 30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책벅지 자세를 하고 난 다음 하체 스트레칭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줘야 그 다음날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플랭크 자세.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는 현대인들은 몸의 균형이 틀어지고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해 몸이 붓고 피로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어 운동의 기본 자세인 플랭크를 매일 1분씩 유지하면 몸의 균형이 바로잡히고 신진대사 향상 및 유연성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진대사를 촉진해 체지방을 빠르게 태워 군살이 없어지고 체중 감량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플랭크 자세는 엎드린 자세에서 팔뚝을 중심으로 잡고 머리부터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최대한 곧게 뻗어 평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플랭크는 정자세로 10초에서 20초 정도 유지만 해도 코어 강화 및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니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운독 자세. 다운독 자세는 마치 강아지가 앞다리를 뻗으며 기지개를 펴는 자세와 유사하다고 해서 견상 자세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자세 같지만 운동 효과는 엄청나기 때문에 하루 1분 짧은 시간에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세는 어깨와 가슴, 배,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 몸 전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평소 쓰지 않아 약해졌던 근육들이 강화되어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덕분에 체내에 쌓인 노폐물이 배출되고 체지방 연소가 빨라져 보다 빠르게 체중이 감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운독 자세는 바닥에 얇은 매트를 깔고 발과 무릎 그리고 양손을 땅에 짚으며 엎드려 자세를 취해줍니다. 그 다음 천천히 무릎을 들어 올리면서 자세를 유지하고, 이때 시선은 바닥을 바라보며 양팔과 허리, 엉덩이까지 일직선이 유지되도록 쭉 펴줍니다. 앞서 소개한 네 가지 자세는 살이 빠지는 효과는 물론 몸의 균형을 바로잡아주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체내에 긍정적인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소 몸이 많이 무겁고 혈액순환이 안 돼 손발이 차갑고 다리가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오늘 알아본 네 가지 자세를 꾸준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